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ClassName이라고 하는 API를 살펴볼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ClassName은 사용하기가 꽤나 까다롭고 불편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ClassList가 훨씬 더 사용하기 좋고 좀 더 진보된 API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ClassName이 무엇인가부터 살펴보죠. 자, ID 값이 active인 엘리먼트를 조회해서 active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active라고 하는 저 엘리먼트에 클래스 네임으로 important 띄우고 current를 하게 되면 이 엘리먼트의 클래스 네임은 important current가 됩니다. 확인해 볼까요? 자, 액티브는 document get element by id 그리고 액티브에서 액티브 객체를 가져왔죠. 그 다음에는 여기에서 active.className을 하게 되면 자, 결과는 여기 있는 이 className 세 가지 important, current, 뭐 readed, 뭐 읽었다 뭐 이런 뜻에서 이렇게 세 가지의 값이 나오는데요. 자, 제가 이 className의 값으로 current만 하면은 보시는 것처럼 className의 값은 이 클래스 값은 current로 바뀌게 됩니다. 자, 만약에 제가 다른 값도 주려면 info 이렇게 띄어쓰기를 해서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입력이 되죠. 만약에 현재 있는 이 클래스명에서 이 current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만을 바꾸고 싶다면 우리는 전체 그 클래스 네임을 다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있는 클래스 네임에다가 current라고 하는 클래스 네임을 추가하려고 한다면 이렇게 해줘야겠죠. active.className 이렇게 해서 기존의 클래스 네임 더하기 띄우고 그리고 current 이렇게 해서 엔터를 쳐주면 예, 클래스 네임이 추가가 되는 겁니다. 자, 참고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얘는 클래스인데 얘는 클래스 네임을 쓰는 이유는 이 클래스라고 하는 것이 자바스크립트의 예약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는 이 실제로 HTML의 속성 이름과 이 프로퍼티의 이름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바로 자바스크립트의 예약어인 경우에 바로 그런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이 속성의 이름과 프로퍼티의 이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이름이 같지 않다라는 것, 그것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살펴본 것과 같이 여러분이 클래스 네임이라고 하는 이 프로퍼티를 이용해서 이 클래스의 값을 바꿀 수는 있지만 이게 상당히 불편한 일입니다. 추가하려고 하면 기존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서 추가를 해야 되고 삭제를 하려면 삭제하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삭제하지 않을 것들을 클래스 네임으로 재지정하는 걸 통해서 클래스 네임을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불편함이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해소시켜 줄 수 있는 API가 바로 클래스 리스트라고 하는 API입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볼게요.